안녕하세요. 찬드라 여행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에 있는 대곡박물관과 대곡호, 그리고 근처에 있는 천전리 각석이 있는 지역을 차례로 둘러본 영상입니다. 이 지역은 역사 문화 유적이 많고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참 좋은 곳이네요. 우리는 자드락숲에서 승용차로 약 5분 거리에 있는 울산 대곡박물관으로 갔습니다. 대곡박물관은 울산 시민의 식수원인 대곡댐이 건설되면서 편입 부지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전시하기 위하여 2009년 6월에 개관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박물관 관람을 마치고 박물관 바로 위에 있는 대곡댐으로 갔습니다. 대곡댐은 울산 지역의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2005년 12월에 준공되었고 일부 수력 발전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대곡댐에서 승용차로 약 5분 거리에 있는 천전리 각석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천전리 각석은 국보 제147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전리 각석 바로 앞에는 공룡 말자국 화석 지역도 있어서 함께 둘러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찬드라 여행 채널의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